안녕하세요. 나무꾼의 유기농 일기입니다. 지금 6시 30분 정도 됐습니다. 신바람이 안 나니까 뭐 산에 올라오는 것도 늦게 올라오고 게을러지게 되네요. 참. 지금 지중온도 아니죠.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? 16도, 17도 밑에 집에 온도계를 관측을 했을 때 16도였거든요. 뭐 산이나 밑에 아래 집이나 큰 차이가 없네요. 집은 해발 100, 한 몇십 메다 되고, 100, 한 10메다 정도 되고요. 여기는 300메다가 조금 넘을 겁니다.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위치가. 그러면은 이제 한 200메다 정도 표고 차이가 나는데, 온도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지중 온도가 19도 아래이기는 합니다만은 19도 아래로 살짝 내려갔네요. 또 낮에 그 기온이 올라가면 이 지중 온도도 따라서 올라갈 겁니다. 그러면은 3일 동안 지중 온도가 19도를 오르내린다고 그 제가 생각을 하는데, 이렇게 되면 송이버섯 작황은 뭐 꽝인 것 같습니다. 아유, 사기가 완전히 꺾이네요, 그죠? 참, 이 일기 예보가요. 지금 또 최저 기온이 17도, 18도로 그렇게 예보가 되거든요. 제가 3일 전에 이 지중 온도로 내려야 된다고 그런 판단을 내렸을 때, 일주일 그 일기예보를 보면은 최저 기온이 13도, 14도, 또 15도, 그렇게 예보가 됐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지중 온도를 내려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야간에도 간수를 하고 새벽에 간수를 하고 그래서 온도를 끌어내렸던 건데, 지금처럼 최저 기온이 17도 그렇게 예보가 된다면은 아마 그 이틀 동안 어떤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지중 온도가 19도 이하로 내려가는 걸 방지를 하려고 했었을 겁니다. 뭐, 이 정도면은, 19도 아래로 살짝 내려가는 정도면은, 온수를 간수를 하면은, 19도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그리 생각이 드는데, 뭐, 참이 일기예보가 정확하지를 않으니까, 참, 힘이 들고 뭐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요. 그렇습니다.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작황이 좋을 거라다, 풍년이 될 거라 그러는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일로 하는 건데, 지금 일이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흉년이 될것 같거든요. 그럼 이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세 번이나 지중 온도가 19도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그렇게 오르내렸으니까 뭐 이런 제가 지금까지 지중 온도 관찰한 그것 중에서도 최악이거든요. 그러니 이거 뭐 일할 기분도 안 나고 좀 그렇네요. 또 어떻게 일로 해야 될지 제 나름대로 뭐 생각도 안 나고요.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 막연합니다. 예, 스프링클러로 지금 간수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전체적인 면적은 일단은 지중 온도를
지중 온도가 내려갔던 거고, 와, 수분을 공급을 해주면은 생성됐던 원기가 사멸하는 게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최대한 수분 공급을 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조금 이 부위는 제 나름대로 온수를 간수를 해가지고 지중 온도를 끌어올려 보겠습니다. 끌어올려서 제가 생각할 때는 휴면 타파 기간이 보름이거든요. 보름 동안 지중 온도를 19도 이상으로 유지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제 나름대로 꼭 필요한 실험이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버섯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은 가지지만 사기가 끊깁니다. 지금 농장입니다. 이 농장을 둘러보니까 오이꽃버섯요. 이 오이꽃버섯은 사방 많이 납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농장을 둘러보는 거는 스프링 쿨러가 잘 작동을 하고 있나 이제 그걸 살펴보는 거고요. 보니까 대체적으로 스프링 쿨러는 잘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아, 오이꽃버섯 많이 난다. 노랗게 보이는 거 전신에 오이꽃버섯입니다. 송이가 이렇게 나면 그죠? 아, 얼마나 좋겠습니까? 와,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데, 이건 틀린 것 같고요. 지금 최저 기온이 15도 이상 그죠? 16도, 17도, 18도 이렇게 예보가 되는 게 최소한 일주일 이상 예보가 됩니다. 그러면은 이 지중 온도 관리를 온도가 내려가는 걸 막아야 될지 참 그렇습니다. 오이꽃버섯 많다. 전신에 오이꽃버섯입니다. 이거는 작년에 벗었다고 표시해 둔 거고요. 여기 표시해 둔 거고. 올해 벗었은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작황이 아주 나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걸 오후 한 4시에 간수를 해가지고요. 또 지중 온도가 내려가는 걸 막아야 됩니까? 계속 이리 지중 온도가 오르내리면은 별로 좋지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이제 지중 온도가 내려가면은 내려갔을 때 송이버섯 원기가 생성이 되려고 준비를 했을 거고 아마 버섯 원기가 생성이 제대로 생성이 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계속 수분을 공급을 해가지고, 이거 별로 좋은 것 아니다. 송이버섯 났다. 이거 보십시오. 송이버섯 났는데,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? 별로 이거 좋은 게 아니거든요. 예, 반쯤 썩었는데, 이 하나는 괜찮을 것 같고요. 참, 이 일기가 변하는 거, 그죠? 자연이 변하는 거. 지금 이 정도 그 버섯이 컸으면요. 20일 전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원기가 생성이 되었다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, 좀,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? 뭐 버섯이 조금은 나아줄 거라고 그런 기대는 가지게 하지만은 별로 좋은
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이건 아니죠, 돌이죠. 이게 이제 작년에 버섯을 따고 표시해 둔 거고, 이거 작년에 버섯을 따고 표시해 둔 거고, 여기 한 7cm, 8cm 떨어져서 버섯이 났네요. 저는 이일 농장에 이 송이버섯이 날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 했거든요. 그런데 버섯이 나가지고 있네요. 참, 아이고. 어쨌든 대충 한번 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버섯이 났다는 게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데. 일단, 저 버섯이 일찍 나는데 몇 군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참 어렵습니다. 또 이렇게 나서 핀게 있네요. 아, 이렇게 하면은, 송이버섯을 보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, 제가 별로 기분이 좋을 만큼 상황이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